가을을 맞이한 경북도청 신청사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곳을 발로 뛰어가며 신청사 곳곳에 깃든 경북의 문화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문화 관광 해설사와 청사 안내 도우미들의 이야기를 셀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도청을 이전하고 난 후에 많은 관람객들이 도청을 보러 많이 옵니다. 원래는 이곳에는 이제 문화재가 아니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청의 주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경상도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경북도청은 도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오셔서 관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안내원이 이제 저 포함해서 저희 안내원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르시면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청에 오셨는데 그 다니시면서 이렇게 해설 홍보 도우미 설명을 들으시니까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도청에 오보니까 집도 잘 지어놓고 또 우리 안내원이 워낙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 이제 듣는 도민으로서는 상당히 즐거움도 가졌고 앞으로도 이제 자주 도청을 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한번 경기에 가면 좋은 역사가 될 줄을 생각합니다. 평소에 관람객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을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시 찾고 싶게끔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청을 찾아오시는 분들, 아, 이곳에 정말 잘 왔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하고 주변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많이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오시는 분들을 좀 궁금증을 해소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이 신도청이 너무 잘 지어지고 뜻이 깊다 하여서 일부러 왔습니다. 시간을 내서 왔는데 오니까 정말 저희들 상상보다 더 잘 짓고 또 해설하는 아가씨는 참 친절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집에 돌아가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아주 설명을 잘해줘서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회원들도 다 고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도민들이 도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는데 저희와 함께 둘러보고 도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들었다, 참 좋았다,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저희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밝은 미소로 저희 도청에 관련된 안내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분들 도청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